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최장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수고하셨습니다.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면 그 결과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안 가결 이후 하야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여야가 퇴진 시점에 합의한다 해도 헌재 심리 도중 퇴진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회법의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함부로 그만둘 수 없다고 규정한 것에 근거한 설명이지만 헌법학자와 야권 일각에서는 선출직인데다 최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당되지 않는 조항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끝까지 간다는 방침을 세운 청와대는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 심판에 대비해 유영하 변호사 외에 3명의 변호인도 추가로 선임하고 법률 검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 심리가 시작되면 더큰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려 기각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